처음 지었던 통나무 집을 보수하는 일이에요. 여기를 이제 안 쓰는 곳 아닙니까? 여기가 철정이 한 15년간 들어서 계속 유지 보수해가면서 황토방 해갖고 저 쉼터로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조금씩 조금씩 계속 보수해야 된다 이거죠? 그렇죠. 예. 지금은 통나무를 덧대서 비바람에 떨어진 차양을 고정시킬 생각인데요. 아주 고난도 기술이 요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집을 지으신 분인데 뭐 저거 정도야 뭐 쉽게 하지 않으시겠어요? 근데 이제는 좀 떨려요. 그때는 다람쥐처럼 막 올랑달랑 했는데 그때 열정만으로 네. 네. 한번 더. 오케이. 이거도 한번 올려줘봐요. 어느 쪽을 먼저 올려드릴까요? 예, 그 똥구녕이 먼저 와야 쓰겠네요. 아니 똥구녕이에요? 예, 쭉 들어보세요. 여기다 낄 거거든요. 어떻게 하면 잘했다고 그럴까? 가만 있어라. 잠깐 내리고요. 저 꼬랑지가 저 뒤쪽으로 가게 한번 수평으로 좀 해보실래요? 어우, 그래도 안 되네. 저 그렇다면 경력 13년차 검증된 조수 윤택 씨가 한번 나설 차례입니다. 제가 네. 그 앞을 들어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? 나무를 아, 걸쳐서? 또 맥가이버 방법 생각났어요? 어, 그렇지. 우리 기둥을 걸어서 수평을 올려줍니다. 그렇죠? 역시. 아, 그렇죠. 든든해요. 아, 그럼요. 이렇게 한다는 거죠? 이야, 우리 상전 완전 맥가이버가 따로 없다. 오, 딱 맞네. 아이고, 좋네요. 네, 완벽합니다. 아이고, 이제 드디어 빗물을 이제 작게 생겼어요. 참, 이거 혼자 하려고 진짜 힘든데. 형 나중에 여기 놀러 와. 그럼 형이랑 또 한번 집을 또 거치게. 예, 언제 한번 다시 와야 되겠어. 자, 통나무 집은 이렇게 조금씩 제 모습을 찾아갔고요. 오, 무기 아주 그냥 잘 굳었네요. 얼마나 다지나 보자. 자, 보이죠? 오, 모양 정말 이쁘다. 아이고. 탱글탱글하네. 네, 탱글탱글하네. 잘 만들었구만. 네. 자, 표고가루를 넣고. 표고가루. 참, 표고가 여긴 하겠어요. 표고는 그냥 어디 들어가도 다 좋지 않아요? 자, 이번엔 무게 곁들일 양념장 차례입니다. 간장 좀 넣으시고. 그건 뭐예요? 이것은 초피인데 이걸 먹음으로 해서 네. 해충, 구충 효과도 있어요. 그래서 여기서는 자주 먹거든요. 조금만 네. 넣어보시게요. 네. 이거? 네, 좀 더 넣어보세요. 더 넣으라고요? 네. 네, 됐어요. 네. 생강즙을 내는 거. 생강즙, 네. 네. 와. 조금 넣고. 네, 넣고. 깨. 자, 여러분, 깨를 좀 넣고. 네. 보기만 해도 아주 맛있게 보이네. 네. 가지고. 아, 그렇게 토렴 하시는데. 네. 이러면 아주 맛있어요. 그 괜찮네. 난 늘 김치를 이렇게 손에 잡다 보면 내가 화장실에 갔다 왔나 안 갔다 왔나 늘 헷갈려. 여기 있습니다. 저도 좀 헷갈려요.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. 자, 쫑쫑선 김치와 김까지 딱 올려주면은 따끈하고 든든한 묵밥 완성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아이고, 네. 감사히 먹겠습니다. 아유, 고생하셨어요. 네. 끓여내시느라고 이거. 네. 아, 묵 맛있겠네요. 네. 저기 맛있게 보이네. 네. 어, 뭐 도토리 무기와 익히 알고 있는 맛이지만 이 양념장이 독특한 풍미를 자아내는 것 같아요. 온 그 제피 섞여 있으니까. 네, 아, 그 오묘하네요. 네. 옛날에는 저 민물고기를 우리가 잡아서 먹었잖아요. 그만 민물고기는 간디스토 말하는 충이 있어요. 옛날에 이제 약국에 가기도 힘들고 민간 요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선조들이 이게 발견했던 모양이에요. 젠피 속에는 그 구충제 역할을 하는 효과까지 들어있는 거. 그래서 제가 산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먹어본 이유도 네. 이걸 먹어보면 어떤 맛이 나지? 어떤 효과가 있지? 스스로 제 스스로 임상 실험을 해봐요. 갖고 이때까지 살아 있는 거 보니까 이상 없네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
출염에 대한 효과가 극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잖아요. 저절로 나타나요. 네, 자연인이 꿈을 지켜온 방식도 살아가는 방식도 그랬습니다. 느리지만 꾸준하게 그토록 원했던 숲과 닮아있죠.